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돼서요. 아마 객석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객석으로 질문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강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못 하시면 아마 가셔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실 테니까요. 예,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위성 관련된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고 아까 그 지하수에 따른 그 지반의 변화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25년 동안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지반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기초를 만드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와서 좀 좋게 재밌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마 젊은 친구들도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만약 레이더가 있으면 저희는 항상 반대급부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스텔스. 어떻게든 저희는 레이더와 반대되는 개념, 스텔스의 개념은 그러면 과연 도대체 레이더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텔스 작용이 될 수 있는지. 저게 좀 궁금하고요. 다음에 우주로 지금 저희가 많이 뭐 위성들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를 위해서 뭐 보이저도 날아가고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타이탄 같은 위성 뭐 2호도 저희가 촬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목성 같은 데는 그 이 자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전자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위성이 가까이 못 간다고 들었거든요. 가기 전에 이미 뭐 위성 안에 있는 전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들이 맞는지 토성에 타이탄을 간 거는 토성 근처는 그런 전자파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으로 첫 번째는 스텔스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예, 행성의 자기장이 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정확한 저희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스텔스 기능 결국은 이제 탐지가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를 쏴가지고 쏜 방향으로 전파가 돌아와야 탐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타겟에 대한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그게 아주 적게 만드는데 그거 적게 만드는 원리는 흡수를 시키 그러니까 받았을 때 흡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것을 저쪽 방향에 쏜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스텔스의 원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스텔스기의 밖 표면을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목성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성에 아직 이제 물론 다른 저기 행성 탐사선이 목성도 이제 관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까이 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거는 부분은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다 실험을 합니다. 이 지상의 어떤 챔버에 두고 심지어 어마어마한 전파 상황에서도 다 견딜 수 있도록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이겨내야만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은 뭐 설사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동은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스텔스 기능을 보시면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비행기나 아니면 배를 보시면 각이져 있어요. 그렇죠? 평평하고 각이져. 그 이유는 동그란 표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숟가락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불에 비춰 봤을 때 항상 그 글레어라고 그 반짝이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저 포인터로 혹은 플래시라이트로 비췄을 때 동그란 부분이 있으면 항상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서 반사가 잘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반사가 잘 되는 표면을 만들되 적당히 잘 각을 맞춰서 그 표면을 각지게 만들면 우리가 여기서 플래시라이트를 비쳤을 때 결국 레이더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니까 플래시라이트를 비쳤을 때 다른 데로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는 경우에 다른 데로 반사가 되고 다시 돌아오는 에너지가 극히 적구나 하는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진 모양의 그 비행기나 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장에 관해서는 그 실제로 그 주노
라는 그 위성이 지금 목성에 도착을 했나요? 도착을 할 예정인가요? 그래서 주노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했다고 막 끄덕끄덕. 아예 감사합니다. 예. JPL에서도 그 워낙 바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우를 수는 없는데 주피러고 목성 주피러고 주노는 목성의 주피러의 와이프인가요? 그래서 주노를 거기에 보내서 주노가 목성을 관측하고 그리고 그 임무를 다할 때는 아마 주노가 목성의 대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측정한 자료를 또 지구로 보내게 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에 상관없이 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은 네, 저는 뭐 전자기장 걱정은 제가 안 하고요. 제 미션이 아니니까. 예. 아마도 그쪽에서 이미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어요? 예. 예, 또 다른 질문. 예, 여기 앞에 있는 예, 어린 소년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싸가 그 금성의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우리 지구의 구름 같은 거를 투과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혹시 싸가 혹시 그게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싸가 투과하지 못하는 물질은 물 유전율이 높은 물질들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다 같은 경우에서 기름띠랑 가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다를 탐지할 수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를 뚫어도 바로 얘는 전자기파가 흡수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걔는 이렇게 탐지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들 다른 패널들 분께서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유전율이라고 있습니다. 유전율.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게 흡수되고 안 하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전율인데 유전율이 높으면은 그러니까 그건 또 정확하게 또 그렇게 한마디로 딱 하기가 힘들긴 한데 유전율이 높으면 좀 투과를 사실 잘 못하고 그 물체마다 그러니까 물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하고 아까 모래와 같은 거는 이렇게 낮아가지고 이렇게 좀 투과를 하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바로 유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금속이 있으면 그걸 통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나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벼락을 맞아도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순간 그 전하들이 그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쉴드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 전자레인지에 앞에 쓰여 있는 망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전자파를 막아주는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금속 뒤에 있으면 그 레이더가 투과를 할 수 없으니까 볼 수 없겠죠.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페리나 그 유람선 안에 계신다면 그 레이더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 걱정되시는 분들은 금속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쏴주시면은 예, 레이더가 투과를 못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너무 열심히 여성적으로 들어주셔서 예. 여기 한민구 학생. 예. 안녕하십니까. 한민구에 재학 중인 현재 이제 우주공학에 진로를 둔 학생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성들의 위성 중에서 태양계 이제 떠오르는 게 유로파잖아요. 이제 그 빙하 아래 이제 지하 바다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싸나 인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한 가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JPL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현재 이 지구 이런 탐사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 밖에 그냥 태양계 밖에 있는 제2의 거주지를 찾는 게 결국엔 이 우주 탐사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JPL에서도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항성계 이제 최종 수백 년 뒤에는 도달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개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유로파. 아, 유로파. 예. 네, 유로파는 아주 재미있는 그 위성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밑에 바다가 있고 그래서
지금 JPL 레이더 섹션에서 기획하고 있는 미션 중에 하나가 Reason. 구글 해보세요. 제가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Reason이라는 건데 그 무슨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유로파로 위성을 보내서 레이더 사운딩을 합니다. 레이더 사운딩을 하면 그 얼음의 밑에까지 투과를 해서 그 밑에 고체가 있는 곳까지 그곳에서 반사된 시그널을 잡아내서 얼음 하부에 있는 그 bathymetry 그러니까 그 물 밑에 있는 그 표고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기술이 빙하에도 이용돼서 빙하의 두께를 이미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화성의 극지방에 있는 그 얼음의 두께를 재는 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이언스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레이더를 이용해서 얼음을 투과해서 이미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물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지구뿐만 아니라 외계 행성에도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먼저라 할 것은 없지만 역시 동시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곳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인지 결국은 그 살 수 있는 환경인지도 맞물려 있는데 혹은 태양계의 생성 과정이 어땠는지 다른 행성에서 지구는 변화무쌍하고 물이 계속 순환하고 그 아마 2강에서 소개해드렸지만 그 판구조론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는 상태의 암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을 탐사했을 때는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먼 시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고 그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외계 행성 탐사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마지막 강연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앉아 계신. 네, 그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 강연 슬라이드 중에 달에서 현지 자원을 조달한다고 하셨었는데 이 ISRU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 2020년 화성 탐사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건지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 맞다면은 왜 달이 아닌 화성에서 먼저 시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달에서 자원을 직접 조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달에서 자원을 조달하는 것과 화성에 보내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 거죠? 달에서 죄송합니다. 그 자원을 조달하는 거를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예. 근데 실제로는 그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는 화성에 가서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개가 괴리가 되나? 아 예. 왜 하나에 집중을 안 하고 달걀을 한 바구니 안 담고 나눠 담느냐? 벌써 대답이 된 것 같네요. 근데 그 JPL에서 보낸 위성이 저는 JPL에 있기 때문에. JPL에 관한 미션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사 센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수성에도 갔고 금성에도 갔고 목성, 토성, 명왕성까지 현재는 지금 보이저 1호가 그 헬리오 퍼즐을 날고 있는데 태양계를 넘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행성을 다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단 물이 있는 것은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달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고 그리고 화성은 또 하나의 다른 행성이고 옅은 대기가 있고 더 많은 양의 물이 극지방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일단 가깝고 그래서 화성으로 많은 그 로버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달에는 뭐 사람도 갔었으니까 그리고
MSL이라고 Mars Science Lab이 2020년에 계획되고 있는데 그때 보내질 그 로버는 Curiosity랑 아마 비슷한 수준의 그 로버일 거예요. 그 로버는 이제 그 뒤에 그 Nuclear Reactor,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 그 Battery Pack 말하자면 달고 있고 현재 지금 돌고 있는 Curiosity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성에 보낸 것은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우주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그 테크놀로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지 하는 것을 먼저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Pathfinder를 보내서 이게 되는지 소저너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되는지를 시험해봤고 그 다음에 Spirit하고 Opportunity를 보내가지고 그때는 이제 태양광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는 로버를 보냈었어요. 사실 원래 90일 동안 작동하도록 디자인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나요? 계속 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돌고 있고 하나는 멈췄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화성의 겨울에 그 모래 폭풍이 불었을 때 거기에 그 태양 전지판에 그 먼지가 앉아서 모래가 앉아서 그 로버가 죽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 겨울에 또 모래 폭풍이 불어서 그걸 불어 날려서 다시 살아내서 돌고 있습니다. 예, 원래 하실 말씀이 굉장히 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짧게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아마 마지막 기회라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이제 넘쳐서 제가 다 질문을 받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연 재밌게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세 분 선생님의 소감을 아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선생님부터. 일단 오늘 강연 막 좀 상당히 어려운 도플러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주 상당히 좀 그래도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질문이 많고 좀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는 걸 보고 상당히 좀 뿌듯함을 느꼈고요. 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상훈 박사님. 네, 저희 국제연구소가 송도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모처럼 서울 구경 시켜줘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지구과학에 이렇게 열정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돼서 참상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구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윤상호 선생님. 예, 우선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를 모두 기획해 주신 이강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카오스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에 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한민고 학생들 다 자발적으로 온 거죠. 와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너무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구글 서치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shyun@jpl.nasa.gov로 이메일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소명, 바람은 레이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시 한번 큰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마지막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의 강연 계속해서 열심히 와주신 청중분들께 스스로 한번 격려의 박수 그리고 칭찬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3월에 시작할 봄학기 주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 정하기 위해서 재단에서 올해 봄부터 1년 동안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주제는 바로 생명의 물질이라는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봄학기 강연에서는 DNA, RNA, 게놈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강연 신청은 2월부터 받으니까요. 핸드폰에 2월 딱 저기 해놓으셔가지고 알람 해놓으셔서요. 그때 꼭 잊지 말고 강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수료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8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금주 내로 대상분들께 재단에서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수료식에 꼭 참석하셔서 수료증도 받으시고 또 재단에서 특별히 마련한 행사에 참석하셔서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그동안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10번의 강연을 통해서 조금 제가 모르고 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중들께서도 여기 계신 객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올해의 신문 헤드라인들입니다. 역습, 폭탄, 전쟁 등 아마겟돈을 연상시키는 어휘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하나뿐인 지구가 융단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어휘들도 생겼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북극진도,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권, 신기후체제, 인류세 등등.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로 6번째 대멸종을 걱정해야 할 판국입니다. 앞으로 500년 내로 생물종의 20%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95%의 생물이 사라진 최악의 페름기 대멸종보다 최소 10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인류세, 인간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인간이 지구의 생명체를 멸종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번엔 대멸종이 아니라 아예 종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지구인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전면적 위기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카오스 재단은 2016년 하반기 주제를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로 정하고 10분의 석학분과 지구에 대해 함께 배우고